챙기시려면 장기 예. 관리에 골든 타임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아, 골든 타임이 장기 관리에도 있네요. 영유아기 시절에는 폐가 건강해야 돼요. 10대에서 20대 사이는 위가 건강해야 됩니다. 간 건강은 바로 20, 30대. 30, 40대로 넘어가게 되면 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스튜디오 안에도 그렇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런 기회들을 놓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40대 이후에는 꼭 지켜야 될 것. 요거 하나만이라도 지켜서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 네. 그러면 현미 씨의 건강의 비결은 어릴 때부터 배가 좋았고 위가 좋았고 간이 좋았고 콩팥까지 좋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우리끼리 80그러면 옛날에는 어머머 할머니야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자신이 할머니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맞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이기에 나는 그냥 보이세요. 씩씩한 현미고 예. 뭐든지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나는 그 그게, 그만큼 현, 콩팥이 그게 현미라 그래요. 현미 백미였으면 팔사 갔어. 사실 콩팥이라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게 뭐 나이 들면 뭐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심장 쪽에 질환을 조심해야 된다, 심장을 네. 조심해라, 치매 이것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콩팥은 좀 생소하긴 해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40세가 넘게 되면 매년 콩팥 기능이 1%씩 줄어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건강하게 계신 오영실 씨도 이미 콩팥 기능이 한 10% 정도. 예. 제 뱃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네, 내려가셨을 것이고 예. 건강하신 현미 씨도 한 40% 정도는 예. 정상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계신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후에 콩팥 관리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한의학에서는 콩팥이 자궁, 방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는 갱년기를 지내는 데에도 콩팥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내 몸에는 혈액이 계속 돌잖아요. 근데 그 혈액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좋은 건 우리가 쓰고 나쁜 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내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기능도 다 떨어지고 폐경도 빨리 오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